네, 저희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와, 여기 와서 보니까 더 커 보이네. 이게 혹처럼 튀어나온 고기를 로비라는 로비? 로비. 로비. 네. 자, 우리 진프롬님과 오늘 이제 해체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해체는 다 했고. 이제 해체. 비늘. 네. 해체 좀. 네. 비늘 제거하고, 좀큰 것부터. 잘 먹을 겁니다. 많이 잡았지? 엄청 크지? 응. 이거 봐, 시원아. 이거 저기 삼촌이 잡으신 거야. 여기 보면 여기 그 이게 좀 까진 부분 있잖아. 네. 이걸로 그 바위에 있는 아. 따개비나 홍합 같은 거 깨서 먹어요. 박치기에는 공룡 알지?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야, 이게.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어, 그런 거 비슷한 둥그런 문 손잡이랑 닮았다 그래서 입을 빼라. 네. 노비라고 합니다. 입을 벌려야지. 이게 나이가 많이 든 놈들의 그 삶의 상처들. 아, 이게 진짜. 예. 네. 사람으로 치면 한70 정도? 거의 이제 각대가 됐죠. 야. 이돔 종류들은 머리 쪽에 고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대신에 뼈가 있어서 이게 네, 칼이 안 잘 들어가거든요. 안 잘라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가슴에도, 가슴뼈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슴뼈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구이나 탕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고기가 좀더 많이 나와요. 이걸 칼로 뜨면 다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쪽은 구이나 탕, 이쪽은 횟감. 네. 이게 더 크면 클수록 뭐 횟값 저기 맛의 차이 같은 것도 있나요? 작은 거하고 저큰 거하고? 아무래도 이게 맛으로 따지면은 이런 놈보다는 한 6자 정도? 육자 정도? 사람으로 치면 30대, 40대? 아. 요놈들은 그냥 무겁기만 하고. 카메라. 저희 방송 최초 카메라,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나 저기 좀 줄래? 저기 키친탑. 자, 해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기 편하게 여기 이제 이쪽은 비늘을 좀 쳐내야 되고, 이쪽은 회로 뜨기 때문에 굳이 비늘을 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서 예. 귀찮으니까 아. 먹는 부위만 일단 여기 그 아, 먹는 부위만. 먹는 부위만. 예. 이거 뭐 전문적인 이건 이제 비늘 벗기기인데 예. 잘안 돼. 반대쪽이죠, 그죠?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예. 비늘이 거의 갑옷이야, 갑옷. 갑옷이 뭐야?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전쟁할 때 있는 장수들이, 장군들이 입는 이렇게 아모? 보호하는. 아모라고 비늘이 물고기를 이렇게 살을 어디에 찔리지 않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프로텍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늘이야. 그렇지. 영어로 뭐라고요? 아모? 스케일. 갑옷 같은 거? 이거 바뀌는 건 스케일. 스케일링. 스케일링. 이거 비늘을 벗기는 거를 스케일링. 자, 칼로 합시다.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이쪽에 와서 볼래? 아니면 저 비늘 튀니깐. 비늘 튀니깐. 인정을. 비늘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엄지손톱만 한다. 네, 엄지손톱만 해요. 거대합니다. 네, 요것들은 말르면 요렇게 저기 예. 그 오그라들. 이게 지난 낚시들의 흔적입니다. 이게 보면 여기 한번 여기 하나 또 여기 여기인 거 보니까 또 여기에 있네요. 커플들이 잘 다녔어요. 여기 잡초라서요. 전에 연연물 좀 안 되는데. 네? 햇빛을 가려가지고 아마. 비늘 벗기는 칼이 더잘안 돼요? 너무 커서 잘안 되네. 아. 비늘이 너무 커서 잘안 돼요. 그래서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뼈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살 부분만 이렇게 드러낼게요. 네. 갈질을 과감하게 해야 돼.
이게 불질은 과감하게. 네. 이것들은 피를 좀 덜 빼서 피가 굳어서 된 것들이에요. 여기는 물고기 불에. 불에. 네. 불에가 불에가 물에 뜨게끔 하는 게 풍선 같은. 불에서 물속에. 가스가 차면은 얘네들은 산호초에 사는데 산호초를 벗어나면 불에 가스가 차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처음에 딱 잡았을 때 산호초로 파고 들려는 이 그 습성을 딱 잡아줘야 돼. 아. 못 들어가게. 그래서 그 허리가 강한 그 낚싯대를 그 써야 되는 게 한국에서 쓰는 그런 낭창낭창한 낚싯대는 얘네가 미끼를 물고 바로 저기 산호초로 들어가게끔 이게 휘어지기 때문에 제압이 쉽잖아요. 네. 그래서 호주 낚싯대는 허리 힘이 강해서 딱 버티면 얘네가 그 리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3, 4초 동안 이렇게 막 그 발버둥 치다가 이제 불에 가스가 차면 이제 떠오르고 감기는 되게 쉬워요. 자. 어, 조심해라. 잘랐을 땐 저도 잘 안 잘라졌는데. 여기 등뼈. 네.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칼을 넣어서 뼈와 뼈 사이 그 물렁뼈가 물렁뼈 부위에 칼을 넣어서. 어, 이거 아닌가? 생방송 중에 아, 이거 아닌가 이거 말 자제하셔야 돼요. 생방송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한번. 생방송이에요? 부담되게. 할 수 없다. 뼈 자르는 칼로. 칼이 좀 두꺼워졌다. 대박. 아주 밀어버리네. 대발을 따는 정도 쓰면은 대발? 대바. 아 저걸 대바라 그랬죠? 칼을? 막칼 뼈자를 두껍잖아요? 뼈까지 막 잘라 그, 중국집에서 사용한 거 보면 또 더 크잖아 막 엄청 또 그건 야채용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저거는 생선 그 저기 뼈처럼 아 또 생선 전용이구나 네. 일본 돈가? 그쵸? 한국? 네 어, 일본 브랜드는 일본 거. 브랜드는 일본 거. 칼이 일본 꽤 좋긴 좋아. 일본 독일. 엔켈인가 헨켈인가. 헨켈. 네.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핀으로 짜고. 조심해, 춘다. 이거 얼굴에 붙으면 따끔따끔해. 사람들 보면 놀라겠다. 저 사람 맨날 칼 들고 사는다고. 자, 그래서 자, 저기 부위를. 여기 뼈 있는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제껴주면 돼요. 뼈가 반밖에 안 열렸구나. 이제 이렇게 두둑. 네. 지금 프로님도 톡 집을 시작했습니다. 죽였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 야. 죽겠다. 시온이 머리보다 원래 여기 거기서 죽어 온 거야. 어, 살들. 와 살이. 시온이 얼마 전에 먹었잖아, 그지 이거. 몰라. 아빠 에어프라이기 돌려줬잖아.
대가리 살 엄청 많네. 이거 다 벗겼으니까 가서 구워 먹든 뭐 삶아 먹든 뭐. 자 여기다. 해봐. 잠깐. 응. 여기 들어봐 우리 한쪽으로. 이걸 뭐할까요? 이건 이제 회 뜨길 회 뜨는 건지 보여주실 거야. 이제 이렇게 회라고 이제 이렇게 비닐, 생살 먹는 거 있잖아. 비닐까도 내 아빠랑? 아, 이따가. 이거는 뭐야? 칼을 다른 고기야 다른 고기. 칼을 여기 그 요선 따라서 네. 칼집 이렇게 일단 내줘요. 앞에서부터 네. 앞쪽에서부터. 뭐야? 보여줘. 형은 어려운 위험하네 그죠. 앞에서 보고 있어. 저쪽에서 보고 있으면 되잖아. 아빠가 카메라 찍으니까 나중에 보면 되잖아. 떨어져 있어. 칼 조심해. 그 칼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애가 있어서. 아니 그 편한 대로 하세요. 네. 등 지느러미 쪽으로 일단 칼을 넣어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를 벌리고 이렇게 벌려서 등뼈를 따라서 다시 등뼈를 따라서 이렇게 이쪽에서 보실래? 응. 이쪽 와. 자, 이렇게. 일로 와, 이쪽으로. 등뼈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디? 맞죠? 네. 조금씩 잘라나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네. 그 칼이 여러 번 안 지나가게 한꺼번에 네. 깊숙하게 넣어서 한 세 번만에 이렇게 네. 딱 끌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 쪽에다 칼을 넣어서 마찬가지로 뼈를 따라서 이렇게 칼로 뼈를 이렇게 누르듯이 이런 식으로 심하려면 쉬해. 저는 이거 화장실 물어. 채우 누나 방 옆에 있어. 얘네들은 여기 중간에 뼈에 혹이 있어요. 여기 칼이 잘 안 들어가. 아마 지난번에 할 때 이게 칼이 아마 잘 안 들어갔던 게 이것 때문에. 고기가 나이가 클수록 이게 더 커요. 이마 있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커지네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살만큼 살았다니. 우리 그냥 감사하게 먹으면 돼. 동정심 필요 없어. 죄책감 필요 없이. 얘는 다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 갖자 이거요. 삼자 이런 놈들은. 미안하네. 그 태어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미안한데 얘네들은 뭐 물고기에서 살 만큼 다 살는 거지 뭐. 띠로 이렇게 먼저 떠놓고 그래서 이게 뼈를 따라서 이렇게 잘라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은 이걸로 뼈가 진짜 단단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한 장 한 장 네. 한국에 한 한 60만 원치 나왔습니다 지금. 네. 이건 그 아마 비를 좀 덜 뽑았거나 올라오면서 상처 있는데 네. 반이야. 반. 안에 더러운 게 있다. 더러운 게 아니야. 이제 피 어차피, 같은 거 피. 어차피 나중에 저 신선한 거야. 신선. 잘라낼 거야. 이거 뭐야? 뼈야? 뼈. 너 피자 먹는다고 피자 갖고 왔는데 안 먹고 있어. 지금 먹으라고? 어. 배고픈 거 아니야? 배고파. 여기 손 씻고 비누로서 깨끗이 씻고 화장실 가서.
아, 그걸 어떻게 돌려 지금? 엄마가 돌려서 먹으래? 자, 손 씻어. 나 마찬가지. 뼈와 살 사이에 칼을 집어넣어서. 뼈와 살 사이에. 그렇게 해서 가급적 그 저기 버리는 부위가 없이. 네. 우선 그 하나만 하실 거죠, 그거. 네, 이거 하나만. 이거 이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어? 나 해보는 거 찍어줘요. 이게 이제 찍는데 이게 배터리 남은 양이 안 나오지. 이것도 이상하네. 아까도 안 켜지고 막 그러더니 아까는 여기 막 세팅 그 뭐야 약간 고장 표시 같은 게 나오더라고. 잠깐만. 아빠 작업하는데. 뼈가 진짜 울퉁불퉁하네. 뼈가 그게 예, 나이 먹어가지고 너무 울퉁불퉁하네. 예. 깔끔하게 안 나가네. 작은 것들은 작은 것들은 편안한데 쭉 나가는데. 예. 와 이게 뭐야 이게. 세 개나 있네. 짠! 이렇게 해서 이게 일본식으로 하면 삼면뜨기 하나 둘 셋 삼면뜨기 되겠습니다. 끝! 포뜨기 끝! 자 이제 포뜨기가 됐고요. 이제 버리자 이거. 이제 껍질 벗기기? 네, 껍질 껍질 벗기는 거 하나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개만? 네. 알았어. 그렇게 하고 그냥 먼저 작업하는 게 맞고 빨리. 오케이. 자, 포를 뜨겠습니다. 네. 한 마리 저희 눈 안에 줘도 되나요? 어, 예. 물론. 깔끔하게 됐습니다, 아주. 와우, 와우. 완전 깔끔. 오케이. 시연이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껍질만. 아 이거 깔끔하지 않나? 아 깔끔합니다. 안 깔끔해. 안 깔끔한 거예요? 그냥 깔끔한 걸로 주세요. 깔끔한 거. 아 이건 편집하고. 네. 딱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는 자르고.
회뜨고 많이 해본 솜씨들이라. 네. 한 명 지금 칼 들고 올 텐데. 연락 했어요? 응, 이리 오라 그랬어. 쌀보리 아빠가 지금 이름 쌀보리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랬나 봐. 깔끔. 아이고 깔끔합니다 아주. 예. 네. 갑자기 쥐소같이 튀겨서 먹고 싶다. 싶으면 구워서. 이게 이제 회가 횟감이 나온 거예요. 여기 양 보세요. 와 상당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입산 굴이 이거 해가지고 다 따가지고 그 네. 어묵 만들었어요. 네, 살 긁어내가지고. 안타깝게 지난번에 어묵 만드는 과정을 찍지는 못해서. 한국 스타일대로 회를 한번 잘라봐. 한국 이게 한국 스타일인데? 그렇게 두툼 안 하지. 이게 얼마인데? 이게 10만 원치야 지금. 아 이게 한국 저기 한국은 그 얇게 치잖아 그. 수산시장 스타일. 그 바닷가 쪽 가면요. 한국은 양이 많아 보이려고 되게 얇게 해가지고 접시에 충청도 스타일이야? 어. 접시에 딱 붙여가지고 접시 투명해. 그것도 또 투명하다고 또 찾는 사람들 있어요. 밑에다가 저 무 깔고. 깔끔. 그렇게 이제 써는 스타일은 하이사이님. 멀찍하게. 네. 이거 좋더만 이렇게 보니까 좋더만 아니면 먹음직스럽지 쫄깃쫄깃하니까. 그럼 식감이 좀 사라져서 물 하나도 안 묻혔어요. 네. 역시 생선 손질에는 물은 절대 금물.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나이스. 짜잔. 깔끔합니다. 들을수록 깔끔해집니다. 회 한번 썰어 보실라고? 이렇게? 색깔 색깔이 여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찍으시든가. 네. 박반장도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늘 없애버리고 비늘 제거. 이거 보통 사람들은 여기 한 다음에 물로 막 씻는데 네, 그러면 네. 그 고기는, 절대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면 네, 그 고기의 맛이 사라져. 네. 그 고기는 못 쓰는 걸로. 회가 아닌 걸로. 그렇지. 생명을 다하는 거지. 회로서는 생명을 다하는 거지. 하지 쌓는에는 차가 한 대죠? 두 대. 두 대로 한 대로 있고. 봉어집 사람이 쓰는 차고. 큰 차. 쭉. 피를 안 뺀데도 생각보다는. 피가 있는 데가 그 뼈, 그 심장하고 그다음에 혈관이 그 이게 그 저기 뭐냐. 걔네 이게 등뼈 밑으로 이렇게 혈관이 나 있거든. 기가 죽음을 붓거나 그래요. 온몸으로 이렇게 퍼지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한 온몸에 퍼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야 묵직하네요. 오우 살이 살 좀 묵직합니다. 뚱땡 그게 제일 큰 거였네? 응 트로피 나 펄펄이 이렇게 큰 거 나 처음 잡아본 거. 아니 걔네들도 처음이잖아. 그렇게 큰 게 잡힌 게? 응 네. 이게 아, 잡히긴 하는데 이게 큰 건 처음이야. 맛있게 먹어줘야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만찬으로 회가 다 떠왔습니다. 이렇게 엄청 많네요 회가.
요건 퍼치, 농어, 요거는 참돔. 네. 요거는 이제 쫄깃쫄깃한 부위. 또 아이들 위해서 삼겹살도 준비했고요. 삼겹살을 불러 가야죠. 가봅시다.